검사 출신의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제법사위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핵심 증거들을 대며 질의하자 결국 이 전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제7국과 제8국으로 불리던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두 곳을 전면 폐지했습니다.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 역시 폐지됐습니다.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정보 수집 권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. 이종섭 증인, 이 사건 기록 반환 재검토 전후로 국정원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? 기록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화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그 시점에 그 즈음에 전화통화 사실이 있습니까? 그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. 아까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그 시점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고요. 안 했단 말씀이시죠? 8월 9일. 8월 9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들으세요. 회수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. 들으세요. 예, 예. 네, 재검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예. 8월 9일 12시 33분 09초에 이 번호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3분 30초가량 받으셨어요.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.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? 제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. 예. 국정원 관계자하고 매일 통화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?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. 예.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게 기억 안 나신다고요? 8월 9일날? 기억을 해보십시오. 제가,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국정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신무선하고 그 위에 국장도 아는 사람 여러 있고 해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8월 9일 가장 중요한 국방부 사안은 최혜병 사망 사건이었습니다. 예.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이첩해야 하는 바로 이 수사 말입니다.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국정원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? 이건 관련해서 국정원 관계자와 서로 간에 뭔가를 상의하신 거 아닙니까?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이 문제를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. 8월 9일 날은 그런데 왜 통화하셨어요? 해병대 이 사건 관련해서는 8월 9일 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을 불러서 재검토 지시를 했던 날입니다. 아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국정원 관계자하고 왜 통화하셨습니까? 이 문제하고 전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. 전혀 관계 없는 뭐 통화하셨냐고요?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.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전 현안 회의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기록한 장관 지시 사항 메모에 이 8월 9일이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. 8월 9일 그때까지 됐습니다.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? 아니 일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요. 전화는 기억 못 하지만 무슨 통화 내용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.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? 국정원법에 의한 북한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내란 외환 반란 어떤 이유로 국정원과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. 국군 방첩 사령부와도 연락하고 국정원과도 연락하고 무슨 쿠데타라도 있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정보기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계셨던 건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이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입니다.